구청에 관한 거 조금 전에 보셨고 이제 판결 정리해 준다. 판결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결은 크게 이제 등기에서 세 번 나와요. 그래서 지금 등기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 1장에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 민법 187조와 관련된 판결. 여기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법률 규정, 상속, 그 다음에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할 때 여기에 판결 들어왔어. 이것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 판결이고 오로지 형성 판결만. 판결 종류 크게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판결문은 주문의 형태를 가지고, 형성 판결은 판결 자체가 권리 변동이 발생 변경 소멸 효과 직접 생기는 걸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소송을 해서 판결 받았다면 그건 다 이행 판결을 말합니다. 이행 판결. 그래서 이 등기법에 등기법 제29조 얘기하는 여기 단독 신청한 판결. 등기법상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 판결. 이건 원칙이 이행 판결이야. 이행 판결을 원칙으로 한다. 일단 알아두시고 그렇게. 그다음에 등기법에 가면 또 등기법의 세 번째 판결이 뭐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시득자인데 이거 원시득자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자가 있어요. 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도 판결을 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판결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소유자 당신이다라고 확인해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확인 판결도 되고 이행 판결도 되고 형성 판결도 되고 판결 종류를 불문한 다 된다 여기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야. 등기법상 판결, 단독 신청 판결. 지금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 자, 공동 신청에는 예외에서 단독 신청 판결, 이행 판결이다.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으로 공동 신청이니까 무엇이 있어요? 상호 협력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등기 청구 행사했더니 의무자가 그래 서류 줄게 끝났어 그럼 간단하지. 근데 상대가 협조를 안 해. 그래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신청할 때 권리자 의무자 공동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협력을 요구하니까 했다면 문제 없다는 거야. 근데 만약 일반적으로 누가 여기 권리자 의무자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신청했더니 얘가 협조를 안 해. 그럼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 소송 누구? 이쪽에서 원고가 되는 거야. 소유권, 자, 이런, 요 부동산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는 판결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주문해, 판결문 주문해, 이렇게 나와, 주문해. 결론이 주문과 이유로 판결문 나오죠. 주문해. 피고 A는 몇 월 며칠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게 뭐야? 이행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이 뭘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는 게 이행 판결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줬다. 그럼 피고는 원고한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그 이행하라는 거 아니야? 대부분 무슨 판결이야? 이행 판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판결은 거의 다 이행 판결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판결 내려주면 이게 바로 뭐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얘가 가서 등기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야 돼. 여기 신청해야 되지. 이 사람이 등기 신청 의사를 판결로 대신해 버렸다는 거예요. 얘 협정 안 해도 법원에서 인정해 줬으니까 이쪽 승소한 사람 혼자서 판결문을 들고 혼자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아까 승소한 자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판결문은 확정이 돼야 돼. 선고했다가 확정된 게 아니야. 불복 기간이 지나야 돼. 오늘 판결 선고했어. 그럼 상대방도 뭔가 잘못했다면 불복할 수 있지요. 판결 잘못했습니다. 난 2심까지 가겠습니다. 할 수 있지. 그럼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야. 2주 기간이 있어. 그럼 기간 지나야 되는 거예요. 판결 기간 송달받고 상대도 재판에 대해서 나는 거기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권리를 보장해야 되니까
그 기한이 지나야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판결은 뭐예요? 확정이 되어야 등기할 수 있지. 아직 확정도 안 돼서 그럼 소송 안 끝나는데 못 하잖아. 그래서 확정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건 이렇게 가집행. 선고, 부, 뭐, 이 집행,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요 말이 들어가면 이건 뭐냐? 가, 임시. 임시. 먼저 이런 얘기야. 그럼 아직 이건 확정이 안 됐다는 얘기, 확정이. 그러니까 가집행 선과 붙어있는 판결 가지고 등기 못해요. 이 등기는 확정된 이행 판결. 그래서 확정된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얘가 승소했다면 승소한 사람이 원래 공도 의무자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도를 하겠더니 얘가 협조 안 하니까 의무자의 진정성을 누가 국가 법원에서 대신해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아까 이렇게 여기가 누구 이름이 누구야? 그 유명한 사람 써줬지? 항상 기억해 강보자문 이 사람 천연기념물 사놓고 등기한 애가 그럼 누가 답답하다? 에? 매도인 매도인 아니 이 사람이 왜 등기한 애가 그냥 돈만 주고 그냥 가면 좋은데 또 언젠가 해가겠지 그러니까 세금이 공조 공과금 자기한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좀 등기해가 이거 뭐라고? 등기 인수청구 행사했어 그랬더니 강보자가 오케이 하면 끝났는데 아내가 안 해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소송을 제기해야지. 그럼 이때 소송할 때 누가 원고가 돼? 얘가 원고가 되는 거야. 왜? 여기 청구권 여기 있으니까. 어떤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 있잖아. 그럼 청구권이 있으니까 얘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서 얘 손을 들어주지. 그러면 똑같이 판결 나와. 요 부동산에 대해서 몇월 며칠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고 요 피고한테 이렇게 판결 내려줘. 그럼 이 사람의 등기신청 의사를 판결로 대신했어. 이걸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라고 그래.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건 언제 확정돼? 저 집행 끝났냐? 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집행이 끝난 거야. 이거 팔아서 경매에서 돈 받아가는 게 아니니까. 의사만 확정되면 되는 거야. 의사. 난 등기 신청합니다라고 의사를 하는 거야. 의사 표시를. 누가? 법원에서. 그래서 집행은 끝나는 거. 확정 집행 끝나버렸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등기소에 갔다 내면 끝나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잘 보시면. 이거 하고 나서 그 프린트물 정리하면 간단해. 자, 이행 판결의 경우에 누구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만으로 뭐한다? 단독 신청. 승소한이라고 했어.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누구는 신청권이 없다는 거야? 패소한 사람. 패소한 자는 신청권 자체가 없어. 승소한 자를 대신할 수도 없다. 대위가 안 돼. 자, 다시 한번 이행 판결은 누구만 신청한다고? 승소한 사람만. 이긴 사람만. 그럼 여기서 만약 강부자인데 이쪽에서 A가 이겼어. 그럼 누구? 승소한 얘만 신청권 있지? 강부자. 어, 그래. 내 앞으로 할 거 내가 해 갈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승소한 사람. 패소한 자는 뭐가 없다? 신청권이 없다. 그러면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 보세요. 자, 여기서 단독 신청이라는 것은 단독 신청 상대방이 협조 안 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뭐가 의무자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나 인감 안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원래는 공동 신청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소한 권리자 매수인이 쉽게 얘가 상대방이 매도인 협조 안 해 단독 신청할 때는 진정성을 뭐로 담보했어? 판결로 담보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이거 없어도 돼. 근데 거꾸로 보세요. 강부자가 등기하네 가네. 집 땅주인이 부동산 소유자가 소송에서 판결받았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이제 판결받아 단독 신청하려고 그래? 그럼 본인이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어, 그러니까 낸다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판결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등기필 정보 들어가.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 자주 나와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근데 이 둘 중에서 뭐가 일반적인 것 같아? 둘 중에서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어?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어? 당연하지. 이게 일반적이지.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거야. 이건 극히 예외적인 거야. 누구? 얘가 천연기념하고 얘 천연기념물 천명당 한 명 있을까 말까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거니까 요걸 본문에다가 이건 단서에다가. 자, 그럼 이 말을 보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필 정보를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야. 근데 다만 언제 이게 단서니까 이거 다만 이런 말. 단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라는 얘기야. 알았어요? 요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판결만 돼. 승소한 골자인데 의미가 헷갈린다. 지금은 이해했어. 지금 시험장 갑자기 한참 고민하다가 생각을 30분 했네. 시간 다 지나갔어. 이미 다른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승소한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언제 하나 등기표정을 낸다고 공직선생 얘기했는데 누군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이게 우리 세종대왕을 생각하는 거 이때는 한자를 요 한 잘 보세요. 의무자의 동그라미가 있어. 의무자 이렇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를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들어간 건 누구? 의무자에만 있으니까 아 의무자 할 때 낸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의무자가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땐 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낸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요게 등기필정보 관련해서 자주 나온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요 기본적인 것 오늘 나눠주는 포인트를 보세요. 다 정리해줬죠?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고 단독 신청한 거 등기법상 이건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그래서 확정돼야 돼. 그러니까 뭘 낸다? 확정 증명서가 내야 돼.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아까 얘기한 가집행 이런 말이 들어가면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요. 가집행 선고 판결 가지고는 단독 신청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 중 어떤 거? 요거 주의해야 돼. 공유물 분할 판결. 그 얘기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것은 판결 종류보다 형성 판결이라는 거야. 형성.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서로 합의로 공유물 분할해야 되는데 서로 합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도로 쪽에 난 이쪽 땅을 갖고 싶다. 서로 가지려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법원에서 이거 만약 A, B 공유다. 그러면 종촌동에 있는 토지를 잘라라 했더니 공유 2분의 1 지분이 있어. 잘라라 했더니 협의가 안 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더니 법원에서 그래 이렇게 잘라 가지라. 기억 니은 연이어서 분할한다. 판결 내렸어. 그럼 뭐라고? 분할의 효과가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에 따라서 공유를 분할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참고로 이건 실무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토지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르는 것보다 토지 분할이지. 이 지적이 되겠지. 일반 이동사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병 얘기했었지. 등록 말소까지 이때 토지 분할하면 공유물은 공유관계로 두 개로 잘라지는 거야. 여기 AB 공유토지 AB 공유토지 두 필지로 토지만 나눠놓은 거야. 이건 뭐야? 공유물 분할이 아니고 뭐라고? 토지 분할. 그럼 공유물 분할은 어떤 거냐? 이걸 자르고 첫째 순선 토지를 자르고 알았어요? 둘째 상호 지분을 이전하는 거야. 상호 지분을 이전해 가야 돼. 이걸 지분 이전 뭐라고 하냐?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그래.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해야 돼.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 못 하지만 소유권 일부 이게 뭐 지분 이전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쪽 건 A가 가지고 요건 B 가지고 이렇게 판결 내렸다면 A 거로 만들어주려면 여기가 B 가진 2분의 1 지분이 있어. 이걸 어디로? A한테 넘겨줘야 돼. 이걸 B 단독으로 만들려면 또 역시 2분의 1 지분을 또 누구한테 B한테 넘겨줘야 돼. 서로 지분을 어떻게 돼? 교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단독 소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절차가 공유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분을 이전하려니까 소유권 이전 넘겨야 되잖아.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는 각자가 단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각자. 승소, 패소, 원피고 붙지 않고 뭐, 누구? 각자 단독.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근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관계가 해소돼서 단독으로 확립되기 때문에 여기처럼 승소한 자 이런 게 아니고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이 얘기입니다. 알았어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자 다시 프린트물 핵심적인 내용 다 들어갔어.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 각자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등기 신청이 누구라고 했어? 아까 여기 신청이 있죠? 승소한 사람만 신청권이다. 승소한 등기권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단독 신청하고 누구는 신청권이 없다고? 패소한 자 신청권이 없어. 또 누구를 대위할 수 없다고?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어. 패소한 자는 원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승소한 사람 대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승소한 자를 대위할 수도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경과된 판결로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 이거 판결 시기와 관련해서 소멸시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소멸시효가 끝난 거 아니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소멸시효는 개인상 소송상 항변사유야. 즉 민사소에서 피고가 너 소멸시효 끝난 거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등기관이 소멸시효 심사 끝났어 안 돼 이렇게 못한다는 거야. 일단은 받아주라는 거야. 즉 10년이 경과된 판결로 등기 신청하더라도 등기를 수리해줘라. 이 얘기는 뭐야? 그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이따 책에서 또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10년 경과된 판결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물 안 내지만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등기필정물 낸다. 의무자 세종대왕님 꼭 생각하라겠어요. 알았죠?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얘기해 줬어. 그러면 아까 그 밑에 보증등기 다 얘기했고 자 72페이지 잠깐 보세요. 책 72페이지 보니까 판결에 대한 등기 중에서 조문 내용이 승소한 등기권자나 승소한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또 한번 언급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2번에 보면 확정된 판결만 의미한다. 밑줄 치 확정. 즉 미확정 가집행이란 말이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올 거예요. 이거 확정되면 각자 단독이에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오면 단독으로 즉 승소자든 패소자든 묻지 않고 단독으로 지분이자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과 동일시된 각종의 조서는 이게 판결과 같이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확정 판결 같이 볼 수 있는 각종 조서, 재판상 화해 조서, 조정 조서, 청구 일락 조서 이런 것도 확정 판결 똑같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이행 판결 같이 본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락이라는 것은 원고가 청구한 걸 피고 그대로 다 인정해줄게 이런 얘기. 일락, 일락 한자 써서 일락. 청구 원고 청구 그대로 들어줬다 이런 얘기야. 청구 일락 조서라고 그래요. 이걸 조서로 꾸미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재판상 화해 조서나 조정 조서나 청구 일락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거기 아까 얘기했던 5번에 보세요. 뭐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거기 밑줄 칩니다. 그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즉 이건 뭐야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말이 뭐라고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이런 얘기예요. 됐어요.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자 오늘 프린트물 잠깐 또 보세요. 그 기출 지문들 자 2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2페이지 21번 보세요. 승소한 자 21번 승소한 권리자가 최근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것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하지 않는 경우에 패소한 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할 수 있다. 누구만 신청한다고? 승소한 사람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 확정대로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할 수가 있다. 맞는다 했지? 23번 보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을 첨부하여 권리자가 단도로 공유물 분할 원리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했지 이거? 각자 단독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4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있다. 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임시적이야. 확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이행 판결이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25번 보세요.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는 판결 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아까 뭘 첨부하라 했지? 확정 증명서. 송달 증명 언제 하는 거냐면 경매 개시 결정 요건이에요. 송달은 언제 하는 경매 집행할 때 필요한 거예요. 확 경매를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가 강제 경매 참고로 이런 표현이 소송법상 용어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면 자 경매는 두 가지가 있다고 중개사법 시간 배울 거예요. 강제 경매, 임의 경매. 그렇죠? 강제 경매는 못하는 거예요. 강제 경매 말 그대로 판결받아 집행하는 거예요. 임의 경매는 뭐예요? 담보권 실행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했다가 경매 내는 거예요. 이걸 임의 경매라고 그래. 그러면 강제 경매를 하려면 뭘 받아야 돼? 판결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만 돈을 받을 게 있다. 받을 게 있어. 뭘 받는다고? 판결 받아야 돼. 1억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판결 받아서 이 사람 부동산은 뭐야? 경매를 해야 돼. 이걸 뭐라 한다? 강제 경매야. 그럼 경매 집행을 하면 판결이 확정된 건 당연하고
얘가 경매 당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막 집행 들어와 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매를 집어넣는 경매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냐? 판결이 얘한테 반드시 송달됐어야 돼. 어떻게 받았어야 돼. 그래서 자기 인식에 아 판결이 나한테 딱 와서 송달됐다고 증명해줘야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뭐야? 등기해달라는 요구하지 않지. 돈 달라고 있잖아. 어떻게 돈을 받아가? 판결 받아 이걸 경매에 붙여서 매각 대금이 나오면 거기서 받아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송달 증명이야. 지금 이건 뭐야 지금? 여기서 지금 매수인이 얘가 지금 돈 달라고 있어? 등기해달라고 하잖아요 등기. 등기는 판결만 확정되면 된다니까.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여러분 알기 쉬운 소리로 좀 이렇게 법률적 용어를 벗어나도 얘기해 주는 이유는 빨리 이해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단독 신청 자주 나오는 판결 문제 봤어. 이제 이런 것이 문제 계속 보다 보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볼 것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11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등기필 정보와 관련된 건데, 요거 했으니까 참고로만 보자는 거야. 작년에 30회 나왔던 문제, 이런 게 나왔어. 8번,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보세요. 1번 보세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 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의자가 동그라미 딱 떼야 돼. 여기 승소한 의무자 필정보 동그라미. 떴지? 그러면 등기필정보 내야 안 내? 예. 진짜 등기필정보를, 아, 이거는 이제, 저기, 등기필정보를 등기자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뭐냐면,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의미에서. 등기 끝나고, 낼 때 이건 신청 단계지. 그럼 보세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얘란 말이야. 매수인 강부자지? 그럼 신청할 땐 등기필 정보를 안, 요건 냈단 말이야, 여기. 내서 등기하지? 그럼 등기 끝나면 등기관은 이제 새로운 명의자인 사람 B지? B사람한테 뭘 줘야 돼, 원래? 등기필 정보를 줘야 되는 거야. 새로 골자 됐으니까. 근데 이 강부자도 등기필 정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본인 신청하지 않았지?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어. 등기가 끝났다 완료 통지만 해주는 얘야 이거. 아까 직권 보존 얘기 똑같은 거예요. 본인 신청해야 등기필 정보 주는 거예요. 직권에 보증 등기 아까 얘기 안 했어요? 첫 시간. 그때 등기필 정보 안 준다고 했지. 왜? 신청 안 해서. 근데 알고 있으라고 했지. 그 완료 통지만 해줘. 여긴 지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소유자 됐지만 등기필 정보를 안 줘. 대신 뭐야? 등기가 끝났다고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청 단계에서는 이 사람 뭐가 있어야 돼? 등기필 정보를 낸 거고. 이건 교부하는 거고, 새롭게. 이런 차이에요. 그래서 이건 등기 마친 게 작년에 내가 이 등기필 정보 반드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아직 안 나와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5번가 여기 보세요. 거기 그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 3번 지문처럼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 분실하는 경우 재기부 신청할 수 있다. 등기필 정보는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딱 주고 말아. 여러분 물건 사면 영수증 주죠. 언제 줍니까? 샀을 때. 그럼 영수증 분실했다고 또 달라고 계속 줄라 하면 여러 개 영수증 계속 발급해 줍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영수증 딱 한 번만 발급하는 거예요. 또 등기 끝나면 등기필 정보는 몇 번 준다? 한 번만. 분실했다고 해서 뭐 재기부 이런 거 일체 없어요. 아이고 여러분 아파트 제가 며칠 전에 뭐가 있었냐면 분양 받을 때 누구 해준 사람 있는데 중도금 대출 해주잖아요. 대출할 때 분양 계약서를 누가 가지고 있어? 대출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어, 자들이. 알았어요? 근데 돈을 다 갚으면 그걸 내줘야 되는데 걔들 분실했어. 원본 계약서 분실했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중에 또 어떤 사람이 그 주소 가지고 못 올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재교부나 이런 거 말을 못 해. 그러니까 원본을 가지는 분양회사에서 지들 그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원본 대조필 찍고 거기다가 인감 첨부 대신으로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야. 등기필 정보, 집무서, 땅무서를 몇 개씩 만들어줘. 말이 됩니까? 안 되니까 한 번 교부는 끝나는 거야. 재교부는 없어요. 나중에 첨부 정보에 보겠지만 이런 얘기야.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였었고 4번이 이 얘기야.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그렇지?
신청했죠. 이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여기 이게 4번이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신청 단계에서 얘 거를 내야. 끝나거나 마쳤을 때 얘는 권리자는 안 준다. 왜? 신청 안 했으니까. 요 전체 섞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 문제예요. 이런 거 충분히 제가 다 설명했었던 건데 일단 여기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5번도 아까 똑같아. 등기관이 법원 촉탁에 따라 가압류 단계를 하기 위해서 직권을 보증하게 했을 때 소유자한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안 만들어준다 했지. 뭐만 한다 했어.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 했지. 소유자니까 알아야 되잖아. 네 앞으로 등기 끝났어?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해줘야지. 자기 앞으로 등기된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었어. 그런데 등기 완료 통지는 해줘. 이런 얘기. 그래서 항상 이런 내용들과 이건 뒤에 나올 건데 여기 연결된 거는 같이 본 거예요. 지문 4번 때문에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의 대유 신청 보는데 포괄 승계인의 등기하고 채권의 대유 신청.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건 봤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신청한 경우라 이건 이제 개념을 오늘 이게 이제 다 읽으려면 복잡하니까 제가 원리를 딱 설명해주면 그 내용만 머릿속에 입력하면 다 돼.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한 경우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등기 첫째 신청 또는 촉탁에서 개시된다 했지? 그 다음에 예외가 뭐가 있다 했지? 직권 오는 경우가 있다 했지? 그 다음에 또 명령인 경우가 있다 했지? 네 가지? 그럼 신청할 때 이 원칙은 누가 하느냐? 직접적인 당사자가 신청해야 돼요. 당사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당사자 관련해서 뭘 배웠어? 당사 적격. 등기 명의자 실수인 자 정리해줬지? 누구?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딱 여러분들 이렇게 참석하면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집중력 있잖아요. 딱 들으면 꼼짝 못하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지. 들어야 돼. 봐가지고 피곤한 것 같으면 내가 잠깐 쉬라고 하지만 인터넷 볼 때는 어떻게 돼? 5분 됐다 덮어두고 돌아다니다 차 한잔 마시다 나중에 저녁 때 어디 공부했는지 알지도 못해. 집중력은 떨어져요. 그래서 당사 적격 문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청할 때 원칙이 뭐냐 공동신청이라고 했잖아. 이 공동신청에서 어떤 거 권리자 의무자 문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뭐라 단독 신청한다. 이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단독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나 그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상속 등기나 합병에 따른 등기 쭉 얘기해 줬지. 그 조문 내용. 최소한 조문 내용을 얘기했어. 그거 말고 또 여기 하나 지금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승소한 등기 권자나 의무자 단독 신청 얘기했어. 지금은 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것도 있어. 누구? 당사 제3자. 이게 이제 문제에 대해. 당사자 아닌 제3자 등기 신청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단독 신청 중에 상속 등기나 합병 등기 단독 신청이라고 했지. 왜냐면 의무자 이미 사망했잖아.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포괄 승계 인해의 등기. 첫째 요 개념을 이해를 잘해야 돼. 포괄 승계. 여러분 포괄 승계 특정 승계는 민법 시간 배웠죠? 포괄 승계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뭐야? 상대방이 모든 권리 의무가 다 이전받는 거. 예를 들어 상속 받으면 적극적인 재산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부채도 다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뭐가 있으면 무조건 상속 좋다고 하면 안 돼요. 껍데기만 보고 건물 쓴 거 상속 지나면 나중에 보니까 부채가 그 상속 적층이 10배야. 그럼 파산해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야? 아예 포기. 상속 포기 빨리. 포기 그 자세는 끝나는 거야. 안 받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비슷비슷해. 그럼 한정 승인. 난 요 받은 범위 내에서만 받겠다. 이렇게 하면 돼. 벗어난 거 안 받겠다. 한정 승인 같은 거. 그걸 신고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포괄승계란 것은 이렇게 상속 같은 걸 포괄승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넘어갈 때 이때 특정물에 대한 특정승계라고 그래요. 그런 거. 난 그 부동산만 지금 매매해서 봤잖아요. 이걸 특정승계. 이 포괄승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럼 포괄승계인일 치겸 누구냐? 상속인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단독 신청 중에 뭐가 있어? 포괄 승계 따른 등기. 이건 상속 등기라네. 이건 무슨 뜻이야? 상속 등기. 이건 뭐야? 상속인에 의한 등기. 차이가 있지? 보세요. 포괄 승계. 여긴 뭐라고? 포괄 승계인. 여긴 상속. 여긴 뭐라고? 상속
인. 차이가 있죠? 이건 뭐야? 이거는 여기 단독 신청으로 여기 들어가 있어. 이건 뭐야? 공동 신청이 원래 이거는 제3자 당사자 제3자 신청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잘 이해 안 가니까 지금부터 그림을 잘 보세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 사망했어. 죽고 살고 뭐야? 사건이지. 근데 의무가 있어. 사망하면 권리는 상실되니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지금 여기 상속인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해. 이건 물권 변동이 어디에 따른 거야?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겼어. 그럼 얘는 사망했어. 이건 못한다? 단독 신청. 상속인이 아무리 많아도 뭐라고? 단독 신청. 단독이니까 누가 없다 그랬지? 의무자 개념이 없어. 의무자 없으니까 뭘 안네? 등기 필정 받네. 그리고 원인 증명 정보가 없어. 여기서 계약서 없어. 대표 계약서는 없지? 가보고 에이야 무슨 계약한 바가 있어? 상속을 증명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야 되지. 그죠? 사망한 사실 증명해야 되니까. 그거 빼놓고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요게 바로 이게 뭐냐. 이게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상속 등기야. 이걸 쉽게 말해. 이걸 상속 등기라고 그래.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봐봐요. 이거 그림을 잘 비교해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 언제? 을이 살아있을 때. 또는 갑이 살아있을 때. 알았어요? 그런데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야. 근데 갑이 사망 계약하고 등기하기 전에 계약하고 잔금 치고 이제 이게 계약하고 등기하기 전에 일방이 사망했어.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의무자가 사망한 걸 전제로 조문을 만들어놨어요. 그렇지만 매도인만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 매수인도 갑자기 무슨 코로나로 죽었다 이 생길 수 있잖아. 갑자기 계약이 있는데 갑자기 잔금 줄라 했더니 애들한테 전화가 와서 그지 우리 아버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떨 거야? 계약은 둘이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 많이 있었어 전에도 많이. 그래서 일방이 사망했으면 여기 만약에 매도 이쪽에 A라는 상속인이 있어.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 법률에 있으니까 공동 신청. 이거는 자 물권 변동 이거 차이 보세요. 민법 어디에 따른 거다? 186조 법률행위야. 법률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 법률. 그러니까 언제 물권 변동이 생겨? 등기를 하여야. 이건 등기 없이. 그러면 이건 등기법이 보니까 어떻게 한다? 공동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지? 그래서 권리자와 의무자 함께 신청해야 돼. 을과 갑이 신청을 해봤더니 갑이 사망해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갑의 상속인인. 상속인 누가 신청한다? A가 신청해야 돼. 알았어요? 그럼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 얘들이 당사자잖아, 둘이. 계약 당사자. A는 누구야?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제3자. 알았어요? 제3자 등기 신청으로 들어가죠. 계약 당사자 아닌 자가 신청하고 있잖아요. 사망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제3자 신청하고 여기 의무자 개념이 있으니까 얘가 가지고 있던 거 받아가지고 내주란 말이야. 등기필정보 내야 돼. 여기는 등기필정보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을 했으면 뭐가 있어? 계약서 있어 없어? 있잖아. 계약서 이걸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등기 원인 증명 정보인 계약서 이거 내야 돼. 이거 제출해야 돼. 차이가 있어 없어? 이게 뭐라고? 이걸 상속 등기 이걸 뭐라고 한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 분명히 차이를 기억해야 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알았어요? 자, 그럼 이 개념이 들어왔으면 보세요. 여기 프린트물 간단한 것만 봅니다. 먼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등기 원인이 생전의 법률행위다. 즉 이렇게 살아있을 때 법률행위 했다는 거 요거 있다는 거 요거. 얘는 생전에 법률행위 한 바가 있어? 어떤 사람은 계약했어요. 어디 있냐 했더니 저승사자와 계약. 저승사자 계약한 거 없어. 이게 부동산 계약은 아니지. 그냥 데려간 거야. 농담했습니다. 자 이렇게 법률행위 생전에 법률행위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생전의 법률행위가 등기 원인이고 등기필정보를 냈지 왜? 공동이니까. 공동이니까 냈어. 그 다음에 원인증명정보 계약서. 이거 계약서 내야 되겠지? 이거 안 내면 믿을 수 없어. 안 믿어줘요 등기관이. 여기 계약서가 없다 했고.
그다음에 신청정보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이 각하 사유 중에 총 각하 사유가 몇 개 있다 했지? 각하 사유가 총 등기법 29조에 11개가 열거하고 있다 했잖아. 11개. 지금 2호, 1호, 2호만 얘기했죠. 이 중에 7호에 가면 29조 7호 여기 가면 신청서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면 각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요 포괄 승계 이내 등인 예외를 인정합니다. 따로 하나 단서에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등기 신청을 하면 신청서가 있어야 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렇게 쓰고 신청서 양식이 여기 부동산 표시나 이렇게 다 나와. 부동산 표시 그다음에 여기 뭐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 등등 쓰고 이 밑에 뭐가 나오냐면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는 여기서 누구야? 여기서 의무자 원래는 갑. 권리자는 누구야? 이렇게 썼어야 돼. 여기 딱 맞았어야 돼. 그럼 현재 요걸 이 등기하기 전에 등기부 보면 누가 소유자 돼 있어? 갑이지. 그럼 보세요. 등기부 갑괘 가 보니까 현재는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 갑. 이렇게 나와 있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신청 정보에는 의무자 표시가 요 사람과 여기와 딱 맞아야 돼. 요게 이게 일치하면 각하한다는 거야. 근데 이때 갑은 일치할 수가 있어 없어? 죽었잖아.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 갑이 나왔어. 갑의 상속인 A라고 썼단 말이야. 그 당연히 안 맞는 거 이거 사망해서. 그래서 요 단서에 포괄 승계인 상속 이내한 등기는 요건 예외를 인정해주겠다고 단서를 달아준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이 단서를 보니까 단서에는 이게 나와 있다면 각하 사유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각한다고 했으면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를 전제로 요 조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왜 의무자만 코로나로 죽으란 말이냐? 매수인도 당할 수 있는 건데 매수인도 가다가 교통사고 났어. 그럼 어떨 거야? 여기도 또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살아있는데 이쪽에 사망했어. 그럼 여긴 또 상속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계약 당사 앞으로 등기하고 상속받아야 되는데 사망을 해버려서 여기 언제 계약하고 등기 전에 사망했어. 그러면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하고 상속받을 필요 없이 직접 이렇게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상대방과 등기 권리자인 포괄승계인이 직접 누구 명으로? 포괄승계인 명으로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죽었어. 계약은 지들끼리 해놓고 둘 다 죽었어. 그럼 어떨 거야? 의무자의 포괄승계인 A와 권리자의 포괄승계인 B가 직접 명의는 갑 앞에서 B 앞으로 직접 이전해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원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75페이지에 보면 책을 보세요. 거기 상속등기와 포괄승계인의 등기 구별. 이 상속등기보다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야. 그래서 상속등기 원인이 상속이고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배후의 원인의 생전의 법률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등기 단독 신청이지만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는 거예요. 상속등기 원인증명정보로 사망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내지만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생전에 작성된 계약서 같은 걸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등기 단독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내지 않습니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이므로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면 어떤 책을 읽어도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할 얘기는 많은데 저기 대위 신청 중에서도 요건 하나 남겨놓고 다음에 할게요. 내가 일정이 있어서 더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포괄승계인의 전부 다 이게 뭐라고? 제3자. 제3자는 누구야? 당사자 이외의 제3자야. 당사자 이외의 제3자. 그리고 여기에 대위 신청이라든가 대리인이 신청한다든가 이게 있는데 요 대위 신청 중에 전형적인 게 바로 채권자 대위 신청이야.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을 우리 맨 밑에 그림 요거 하나 실어놨는데 요거는 다음번에 하겠어요. 다음번에. 알았어요? 네.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이것도 간신히 여기까지 왔지. 자, 간신히 와서 오늘 이제 가서 프린트물만 정리해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맨 앞에서 뭘 배웠어? 절차에 계시 네 가지.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만 복습. 절차에 대해서 네 가지 배웠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신청 중에 특히 뭘 주의하라 했지? 의무. 등기법은 1개월이요. 부동산의 특별조치법은 60일.
이때 매매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반대 부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 증여 같은 경우는 언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의무 없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의무가 나온다. 건물이 완성됐을 때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미완성 상태일 때 언제부터?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그다음 촉탁 등기인 관공서일 때 촉탁용을 쓴다 해서 진정성이 보장된다 있고, 직권에 의한 등기 중에 특히 직권 말소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당사 적격 문제 공부에서 적격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과 비법인 사단재단 이게 적격 있고 없는 자 정지 조건서를 취할 때 태아 문제 그 다음 각급 학교 문제 민법상 조합 문제 등록 안 된 사찰 문제 이런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등기 청권과 신청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걸 그림으로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원칙은 공동신청인데 공유라는 개념은 권리자 의무자 함께 신청을 말하고 이때 각 등기별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나오는데 의무자가 누구인가 중요하다. 의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등기 진정성 보장 수단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권리별로 의무자 권리자 문제 봐고 특수한 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때 저당권 설정하고 목적부동산에 넘어갔을 때 이런 몇 가지 봤어요. 그 다음 단독 신청이 예외로서 보존등기나 그 말소등기라든가 또는 상속이나 합병등기라든가 판결에 대한 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적이라든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적 신탁등기 이런 것이 23조의 명문으로 나온 것이고 같은 조문 강론 조문에 가면 또 여러 개의 단독 신청 내용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단독 신청한 것 중에 판결 시험이 많이 나온다 했는데 등기 없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각자 단독이다. 이행 판결은 누가 신청한다? 승소한 자만. 패소한 자는 신청권이었고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됐어도 즉 그 확정 시기가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땐 등기필 정보 안 내지만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 신청 단계 말이다. 신청 단계 등기 끝난 단계 아니고 신청 단계. 그 다음에 지금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 이내에 의한 등기 즉 상속 이내에 의한 등기 뭐와 다르다? 상속 등기와 다르다. 차이가 이건 상속 등기는 민법 187조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이건 등기 하야 물권 변동 여긴 법률 규정 법률 행위 여기는 뭐야 단독 이건 공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자 나와서 등기필 정보를 내고 특징이 의무자 신청 정보의 의무자 표시와 등기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각하지 말라는 특별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아셨죠? 예, 빨리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이건 여러분이 복습하시면 이렇게 해서 쭉 한번 훑어보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